여기는 팔당에서 옴길산 역까지의 그 자전거 길 구간입니다. 여기는 큰 10년쯤 전에 우리 큰애 수능 시험 보던 날 감독을 면해 줘서 이제 아침에 수능 감독 수능 고사장에 입실시키고 시간이 저녁 때 또 만나서 저녁 사줘야 되니까 하루에 시간을 보내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마침 그 양평까지 이 산책로 다산로 다산길이라고 이렇게 그런 길이 열렸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. 그래서 그래 그러면 거기를 한번 가보자 그랬는데 그날도 이렇게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. 그리고 수능 시험 보는 날이라 뭐 자전거가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. 그날부터 이제 제가 이 자전거 길을 걷게 됐어요. 오늘도 팔당역부터 이제 팔당역에 내려서 웅길산역까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. 한 서너 시간 걸리는데 참 힐링이 많이 됩니다. 한번 기회 되시면 주말에는 뭐 별로 자전거가 많아서 별 재미가 없고요. 평일에 이렇게 한번 오실 수 있으면 기회 돼서 실컷 걸으세요. 다리가 풀릴 때까지 걸어보세요.